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구매한 것들이라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욱입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구매한 악세사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56기가를 146만 9천원에 구매를 하였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14만 9천원에 등록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나면은 당연히 애플펜슬2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전 그 구매 기회를 바로 잡습니다. 15만 9천원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흰 펜슬이 뭔가 심심해 보여서 랩시에서 스킨을 샀습니다. 이것도 3만원 지출했습니다. OS가 변경되면서 마우스가 지원이 된다 하여 애플 흑우 에디션 매직 마우스 2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매했습니다. 11만 9천원입니다. 키보드 케이스가 싫어하는 저는 따로 키보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흑우 에디션 맞춤을 위하여 매직 키보드 2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습니다. 16만 9천원입니다. 키보드만 가방에 넣고 다니기 조금 그래서 키보드 케이스도 구매했는데요. 여기에서도 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에어팟 2 무선 충전기를 샀습니다. 24만 9천원이고요. 사실 이거는 출시한 날에 바로 직구해서 이건 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가 필요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애플에서 제일 흔한 실리콘 케이스를 이건 9,900원을 주고 구매했고요. 키링은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키링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 후면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주고 싶어서 아이러브 스킨에서 주문 제작 스킨을 구매했습니다. 25,000원에 주문 제작했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이 있으니까 당연히 종이 질감 필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힐링 실드에서 35,000원을 주고 붙였습니다. 사실 랩시컵 혼자 붙이다 망해서 대리점 가서 35,000원 주고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애플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Otterbox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진짜 엄청 많이 보고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기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기본을 구매했습니다. 한국 공홈에서는 아이보리만 판매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에서 직구로 검정색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아이보리보다 더 비싼 가격에 14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이패드가 포트 C만 있기 때문에 포트 C 허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C포트 허브를 4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아이패드 액세서리로 구매한 비용이 총 117만 4,900원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한 대 더 샀네요. 저처럼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다고 다 사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이렇게 찾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흑우 다니엘욱이었습니다. 아, 이제 키보드 들어갈 백팩 사러 가야겠네.